안녕하세요.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사과농사 짓고 있는 사과농부입니다.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워낙 더워서 사과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특히 사과가 익질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그래서 수확이 늦어졌는데 다른 농장들처럼 뭐 색깔 내는 약을 치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익히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좀 늦어지는데 그런대로 뭐 농사는 잘 됐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. 열대야가 지속되고 일교차가 생기지 않으면서 사과가 빨갛게 물들지 않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. 그중 강원도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요. 이렇게 빨간 사과를 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철원에서 재배된 사과들은 공선장을 거쳐 크기 분류가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선별을 해 선물용 사과가 나가게 됩니다. 줄스클럽은 농가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를 줄이고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. 사과들은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완벽하게 빨갛진 않은데요. 높은 일교차로 인해 아삭한 홍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. 농부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.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이 강원도 쪽은 그래도 일교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.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사과, 특히 맛있는 사과를 잘 선택해서 사드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